여야의 컷오프 결과 발표가 내일로 다가오며 예비 후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여야를 합해 많게는 10명 정도 예선 탈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집중되고 있는 도내 예비 후보들의 문자 메시지입니다. 여론조사에 반드시 참여해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문구가 많습니다. 컷오프조차 통과 못해 경선 기회조차 잃지 않을까 예비 후보들은 피가 마를 정도입니다. 새누리당은 1차 심사에서 많아야 한 선거구에 3명 정도를 남겨놓은 만큼 예비 후보가 많은 청주 흥덕이나 제천 단양에서는 대거 탈락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깨끗한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하나의 당규상의 과정이기 때문에 뭐 다들 이해하시려고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른바 현역의원 2차 컷오프 명단을 내일 발표합니다. 변재일 오재세 의원은 포함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절반이 컷오프되는 3선 의원인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청원의 경우 경선 지역으로 할지 단수 추천 지역이 될지도 변수입니다. 안심번호 공천이라고 하면 현역 의원이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현역 의원이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여야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후보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